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또 굉장히 재밌는 제보를 해주셨어요. 무려 다른 트롤러의 스타퍼를 훔쳐서 쓸 수 있는 버그가 있다는 그런 제보들을 좀 받았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버그일 것 같긴 한데 이거 제가 잠깐 해봤는데 너무 신기해서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스타파워 버그 쓰는 법 알려드리면서 재미있는 또 조합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스타파워를 복사하는 버그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복사하고자 하는 스타파워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완전 사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밴드에이드, 네,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밴드에이드를 먼저 복사를 해볼 겁니다. 비비를 먼저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과 동시에 플레이 버튼을 빠르게, 네, 최대한 빠르게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3, 2, 1. 아, 조금 늦었던 것 같은데 될까? 자, 밴드에이드 적용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밴드에이드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과연 적용되나요? 오야 개사기잖아 이거. 뭔데? 자, 일단 홈런 게이지가 꽉 차 있으면은 밴드에이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 이거 너무 신기한데?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야? 오, 대박! 이거 말 그대로 무적인데요? 이거 죽을 수가 없잖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뻥! 야, 이거 뭐 가볍게 치면 돼요. 예, 전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아, 잠깐만. 밴드에이드. 아! 맞다, 홈런 게이지 채웠어야지. 자, 다음은 모티스에게 방어막을 한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프가이 선택해주시고 모티스 바로 한번 골라볼게요. 빠르게, 이것도 빠르게 선택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자, 과연 적용이 됐을까요? 오케이! 이것이 바로 보호막이 달린 모티아스. 즉, 가자 보호막 달고 갑시다. 오! 이게 모티스한테 보호막 달려있으니까 뭔가 멋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근접전도 할만하지. 이거 맞아주면서 해도 충분히 할만해. 가자, 일로와 귀요미, 일로와 맞아봐, 때려봐. 우후, 맞을만요. 그렇지. 야, 모티스한테 이런 스타파워 달려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가 근접해서 들어가야 되는 캐릭터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어? 자, 파워큐브도 많이 먹었고, 썰어버려, 썰어! 일루에! 호도! 자, 썰고. 쇼다운! 호아! 하하! 방금, 터프가이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모습이었지만, 아주 깔끔하게 버티면서 승리했습니다. 야, 이거 재밌네. 자, 보자. 다음은 뭘 해볼까요? 자, 최근에 나온 이 프로 로켓 사옥 있잖아요. 이 스타파워를 복사를 하는 순간 개사기가 되어버리는 프롤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 이거 타는 순간 칼이 곡괭이를 오지게 휘두른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적용 완료. 보이세요? 칼이 무려 두 발을 쏠 수가 있다고요. 이거 개사기인데? 자, 이게 칼이 안 그래도 한방한방이, 곡괭이 한방한방이 매우 아픈 앤데 이거 봐요. 연속으로 두번 날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 피할 수가 없어. 핫칼 썰어버리고. 썰어버려.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연속 공격 미쳤는데? 일로와봐. 이게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총 4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우! 괜찮아. 긁고 여유있게 어우, 무빙을 치면서 살짝 빠져줬다가. 와, 근데 이게 타격감이 좋네. 너무 완전 그냥 밸런스 박살나죠? 사실상 이런 식으로 만약에 칼이 나왔다고 하면은 불을 망했을 것 같아요. 착착 긁어주면서 계속 잡아줍니다. 금고도 잘 깨는 우리 칼이에요. 계속 치면서
아, 이렇게 되면은 앞뒤 공격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양 사이드로 이런 식으로. 오. 아, 어떻게 이거 너무 꿀잼인데? 어? 다음은 어떤 것도 알아볼까요? 자, 다음은 무려 제시가 페니의 스타 파워를 쓸 수 있는 기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페니의 마지막 한 방. 네. 요거를 한번 우리 제시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제시 한번 가보자. 출발. 뿅. 자, 적용이 됐을까요? 자, 일단은 궁극기를 깔고 나서부터 시작이에요. 뚜뚜뚜뚜뚜. 일단은 궁 게이지부터 채워야 돼요. 제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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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고 잡고 루아 커트. 아유 괜찮아요. 자, 이번에 우리 제시의 포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하이. 자, 과연 페니의 마지막 한방 적용이 됐을지 한번 볼게요.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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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우와! 봤어요? 제시의 포탑이 깨지는 순간 폭탄이 튀어나와 버리는 엄청난 복사 버그. 두둥. 거의 뭐 카피 닌자 그 자체예요. 제시가 페니의 스타 파워를 훔쳤습니다. 자, 한 번 더 써볼까요? 탄 가자. 오!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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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찌됐든 제시가 펜니의 스타파워를 사용하는 아주 기이한 버그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크로우의 쇼타임이에요. 스파이크의 커브볼을 복사하면 돼요. 자, 스파이크 커브볼 복사 완료. 삐삐삐삐삐. 아, 크로우를 선택을 해서 바로 출발합니다. 하다닷! 자, 과연 궁극의 빅이 적용이 됐을지 한번 봅시다. 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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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상자보다는 어우 궁극 게이지를 채워야 돼요. 무려 궁극기의 두 번째 모드 발동시킬 겁니다. 자, 피 채우고 일단 컷. 자, 피 살짝 채워주고요. 위험하거든요, 지금 살짝. 접근 못하게 긁고. 자, 나이스. 얘도 긁어주고. 어우, 아파요. 아우. 틱 궁극기만 나오면 안 돼. 어, 너. 자, 궁극기 발동됐습니다. 오오오. 잠깐, 피가 너무 딸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필살기 궁극기 발동합니다. 아니, 다시 갈게. 다시 갈게요. 한번 궁극기 이제 깔끔하게 채워가지고 아작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잘 돼야 될 텐데. 일단 파워큐브 좀 먹고요. 하나 둘 셋. 다음에 공격기지 채워서 어택. 탓. 오우, 아파요. 몸이 약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컴퓨터한테 죽을 순 없다. 어우, 긁고. 자, 공격지 거의 다 찼거든요. 살짝 빠져주고 긁어버려. 나이스. 일로와 일로와. 자! 필살기 갑니다! 크로우의 두 번째 궁극기 발동. 하하! 우! 방금 보셨어요? 커브볼 장착하니까 크로우의 궁극기가 회전을 합니다. 너무 멋있어. 아마 커브볼이니까 좀 더 맞추기 쉬운 거 아닐까요, 이거? 어우. 자, 공케이지 채워주고 한 번 더 멋있게 잡아보겠습니다. 오케이. 무빙으로 피해주면서 한 번 더 긁고. 나이스. 가자! 궁극기! 붐! 와우. 자, 이거 커버볼 때문에 궁 범위가 더 넓어진 것 같은데? 맞죠? 아닌가? 자, 피 회복해. 아직 너는 해야 될 일이 많아. 나에게 한 번 더 죽어줘야 돼. 자, 궁극기 게이지 채워주고요. 자, 일단은 불피 좀 채울게요. 예, 한 번 더. 헐. 간다. 궁극기 두 방 발동.
와우. 야, 크로우 회전 에어리 궁극기 뭐야? 너무 멋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타 파워 복사 버그. 네. 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께 재밌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 또 재밌는 조합 있으시면요 댓글로 많이 많이 좀 남겨주세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프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